여러분, 굿모닝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운동을 하러 왔어요. 오빠가 오늘 집에서 모의고사 같은 거 보고 있어가지고 집에 있는 것보다는 좀 밖에서 운동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유산소 운동 1시간 했고요. 근력 운동 조금만 하고 지금 장을 보러 갈지 아니면 그냥 집에 갈지 고민이 되고 있어요. 메일박스에 왔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엄청 많이 와 있어요. 거의 버릴 것 같아가지고 정리하고 가려고요. 주로 이런 쿠폰, 신문지 같은 거고 뭐 햄버거집 쿠폰들도 있어요. 사실 이거는 샌드위치용 햄인데 그래도 냉장고를 지금 빨리 비워야 되니까 이것도 넣어줄 거예요. 햄 세 종류, 김치, 그리고 양념장 다대기 넣어줬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이 사골 국물을 넣는 거예요. 그냥 물 넣는 거랑 완전 다르다고 하니까 한번 해볼게요. 제가 간을 지금 한번 봤는데 진짜 엄청 맛있어요. 저는 지금 장을 보러 가려고 해요. 워낙 오랜만에 지금 운전을 해가지고 좀 긴장되긴 하는데 뭐 그래도 비슷하겠죠? 점심에 먹은 부대찌개가 엄청 맛있었는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약간 소화가 잘 안 돼요. 장을 얼른 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장 보다가 삼겹살회가 꽤 괜찮아 보이길래 하나 사려고요. 제가 처음에 먹고 싶었는데 있는지 몰랐거든요.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한 번도 사본 적 없는데 집에 낙지볶음 소스 만들어 놓은 게 있어가지고 5주나 사보겠습니다. 이제 바로 코스코에 아이라고 물 사러 갈 건데 제가 빈츠 하나 샀거든요. 가는 길에 하나 까먹으려고. 지금 퇴근 시간이라 확실히 길이 막히네요. 두 번째 목적지 코스트코에 왔어요. 코스코에서 빨리 장을 봤고요. 솔직히 빨리는 아니고 좀 오래 걸렸는데 그래도 과일들 잘 산 것 같아서 되게 좋고 지금 오빠가 마실 거 하나 사다 달라고 해서 마실 거 하나 사고 집으로 갈 거예요. Yes, please. Anything else? That'll be all. Alright, we'll pay up your $6.76. Thank you so much. 오랜만에 커피 마셔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켰어요. Thank you so much. 잠깐 코스코 하울 하려고 해요. 하울이라고 하기도 뭐하지만 그래놀라파 샀어요. 이거 남편이 다음 주에 이제 큰 시험 보는데 거기서 간식으로 초콜릿 들어간 에너지바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 종류 샀는데 저는 이게 좀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보다. 그리고 오렌지를 샀어요. 썬키스트 오렌지인데 무슨 카라카라 타워 오렌지? 안에가 약간 붉은 그런 오렌지예요. 저번에 그냥 여기 동네 마트에서 이거 종류 사봤는데 진짜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샀고 어떤 유튜버에서 분이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디톡스 음료를 마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딱 코스코에서 오늘 세일이었고 큰 병으로 들은 것도 있었는데 이걸로 작은 걸로 한번 먹어보고 하려고 이거 사봤어요. 오이, 샐러리, 자몽, 상추, 레몬, 케일, 시금치, 파슬리, 민트 이런 거 들어간 녹색 디톡스 음료 같은 거예요. 맛은 좀 맛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리고 이거는 제가 방울토마토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방울토마토를 이런 종류가 있더라고요. 노란색, 초록색 들어있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냥 평소에 먹는 방울토마토 올게닉으로 두 개 샀어요. 그리고 골드키위. 키위가 되게 제철 같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키위를 두 팩을 샀습니다. 거기서 파는 망고들이 아직 좀 안 익은 것 같고 익으려면 우리가 이사 가야 되고 좀 부담이 되고 그래가지고 그냥 까져 있는 거 잘 안 사는데 한번 사봤어요. 그러고 나서 수박 한 통이랑 물. 코스코 물이 우리는 입맛에 제일 잘 맞아요. 그래가지고 물 32병인가? 들은 거 사왔어요. 주방이 이렇게 지저분하지만 자연광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걸 한번 먹어볼게요. 코스트코에 막 장보러 들어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제가 지나갈 수 있게 길 비켜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 너가 산 차랑 똑같은 차 얼마 전에 샀다고, 막 색깔도 똑같다고 차 어떻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 그 옛날 차를 끌고 나온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뭐 차 좋다고 뭐 그냥 좋다는 말밖에 사실 막 기억나는 말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그냥 잠깐 대화하는데 막 아저씨가 친절하게 제가 이민 온 지 별로 얼마 안 됐다고 하니까 여기만큼 날씨 좋고 살기 좋은 데 없다고 그러면서 세 달 빼고 진짜 날씨 좋은데 세 달이 이제 시작된다고 막 잘 여름 건강하게 잘 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좋은데 그런 말에 되게 쉽게 감동받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파이팅 넘치는 그 백인 아저씨였는데 제가 사실 아저씨 차 너무 바짝 붙여서 주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 미안했는데 진짜 엄청 젠틀하고 매너에 좋은 아저씨를 만났었어요. 아까 고참에 거의 다 먹었고 다 먹었어요. 전 오늘 사온 것 중에 골드큐랑 수박이랑 오렌지 진짜 기대돼요. 토마토는 원래 맛있고 지금 저녁 6시 반이고 7시 반에 우리 교회에서 수요예배 있는데 얼굴에 대충 뭐 조금만 바르고 교회를 가려고요. 5일 수요일 그대로 수요일이에요. 아까랑 옷이 달라져서 교회를 가겠습니다. 한 20분이면 도착해요. 지금 잘 가고 있었는데 제 앞에 진짜 엄청 큰 타고 났어요. 세 대 다 에어백 터지고 그래가지고 차 돌려서 지금 골목길로 왔어요. 여기가 길이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교통사고가 진짜 많이 나요. 오히려 길이 잘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더 쌩쌩 달리고 또 비보호 좌회전이 엄청 많거든요. 비보호 좌회전이 되게 위험한 게 지금 시간에 딱 햇빛이 되게 강하게 비치고 햇빛이 강하게 비치면 그 부분이 잠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차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직진해버리는 거예요. 그 좌회전 차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두 차가 부딪힌 지금 사고였는데 사람이 많이 다친 것 같아요. 도로 통제를 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요. 저기 보면 진짜 햇빛 세잖아요. 여기 지금 저 햇빛이랑 속도 뭐 이런 것 때문에 사고가 난 것 같아요. 교회에 잘 도착했어요. 차가 엄청 많네요. 저는 이제 교회 끝나고 집으로 갑니다. 오늘은 6월 며칠이죠?
6월 6일이에요. 우리는 오늘 오빠의 좀 볼 일이 있어서 어디 나왔어요. 405가? 405를 가야 되는데 405 저기다. 내가 마약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소변 검사로 확인하는 그런 거를 해가지고 소변 검사하고 갔어요. 뭐 마약 검사라고 해서 다른 게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소변만 보면 되는 간단한 거였어요. 저는 막 피 뽑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은 남편이 이제 다음 주 수요일? 한 진짜 딱 일주일 정도 안 남았는데요. 지금 목요일이니까 그때 이제 그 시험을 보거든요. 엄청 중요한 시험? 이것 때문에 한 2년이나 공부했을 만큼 뭐 이것 때문에 평생 공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시험 보는 곳에 좀 미리 가봐야 아 시험날 좀 덜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해서 지금 거길 가요. 이렇게 생긴 건물에서 시험을 보나 봐요. 건물은 되게 예쁘다. 와, 되게 좋다, 건물이. 안녕. 여기가 테스트 센터예요. 되게 작아 보이는데? 그러네. 많이 없네. 마커도 별로 많이 없어. 어떡해, 오빠 긴장된대요. 화장실은 어디지? 아, 기분이 어때? 디마이너스6이다. 우리는 이제 집에 갈 건데 가는 길에 그 밥 먹을 거예요. 우리가 엄청 좋아하는 햄버거 집이 있거든요. 치킨 버거 집. 거기에 가서 밥을 먹을 겁니다. 버거랑 이 감자튀김이랑 이 치킨 텐더가 진짜 맛있거든요. 인앤아웃이 먹고 싶을 때도 있는데 여기가 먹고 싶을 때도 되게 많아요. 이제 대파랑 양파 손질해가지고 이거 냄비에 넣고 초벌로 한번 삶아줄 거예요. 진짜 엄청 야매인데요. 양파 좀 썩어가지고 이렇게 잘라놓고 대파 뿌리랑 그냥 그 이파리 부분도 넣어줬고요. 어떤 블로그 보니까 다시마도 넣으시길래 다시마? 이거 원래 통후추를 넣어야 되는데 통후추가 여기 안에 있는데 이게 안 빠져요. 그래서 그냥 갈아서 좀 넣었어요. 양파랑 대파만 넣고 갈비 끓여주고 있어요. 제가 솥이 괜찮은 게 없어서 이런 깊은 팬에다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기름을 걷어낼 거예요. 저는 지금 갈비탕 다 만들었고 이제 씻고 자려고 해요. 오늘 물이 벌게 졌어요. 되게 혹시나 막 물이 너무 많이 쫄까 봐 걱정했거든요. 약간 초보 주부의 한계인 것 같아요. 이런 걱정은 집안일 몇 번 하면 좀 힘든 거. 근데 그래도 오빠가 그 기름 묻어놓은 냄비들 설거지 다 해주고 그래가지고 훨씬 수월했어요. 이제 씻고 자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오빠랑 그 럭스 카페에 갈 거라서 오늘은 얼른 잘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7일 아침 7시. 어이구 그렇네. 그래서 막히는 거였나 봐. 오늘은 금요일인데요. 오빠랑 지금 카페에 가서 저는 영상 편집할 거고 오빠는 공부할 거고 그러고 있다가 한 4시쯤에 교회 갈 거예요.
여기 왔다가 냉국병 걸리고 지난 월요일이 아니라 이번 월요일인 것 같아요. 걸리고 남았었는데 오늘 금요일이거든요. 오늘 왔습니다. 어젯밤부터 이것 때문에 엄청 설렜어요. 오늘은 여기서 좀 오래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 아마 점심도 먹을 거예요. 여기 음식도 엄청 맛있어가지고 그것도 어제부터 기대하고 있었어요. 나는 여기서 지금 모의고사 같은 걸 보고 있고요. 저는 벌써 바닐라 라떼를 이모카미는 다 마셨고 그리고 오늘도 역시 후드티를 아니 프리츠를 입었어요. 11시 5분이고요. 한국에서 가장 내린 친구가 카페 왔어요. 강아지를 데리고 누구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빠가 라지 사이즈로 바닐라 라떼를 시켜줬어요. 제일 맛있는 바닐라 라떼. 오늘도 이렇게 편한 의자에 앉았습니다. 여기 쫙 한번 보여주시죠. 하시면서 막 핸드폰 틀어놓고 계속 보는데 그 이유가 막 제가 옆에 막 제가 옆에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친구랑 카톡하다가 친구는 아니고 베를린에 있는 친한 언니인데 언니가 한국 가서 지금 아빠를 만났다고. 이걸 아빠랑 찍어서 보낸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거 보고 그 지칭해지면서 아빠가 보고 싶어져가지고 갑자기 카메라를 켰어요. 이거 보여주세요. 너는 저게? 아 이거는 가져가야겠다. 웰컴 투 아리조나 하세요. 9분이고요. 점심에 불고기 먹으려고 불고기 하고 있어요. 표고버섯 물을 여기다 끓여서 여기에 표고버섯 물하고 같이 넣어주면 불고기 전골처럼 먹을 수 있어요. 우리 오늘 현미밥이랑 불고기랑 깻잎이랑 김치랑 먹어요. 여러분 저 지금 오빠랑 축구를 보고 있어요. 몇 년 만에 이게 진짜 결혼하고 처음 느껴보는 여유? 그치. 어떻게 하나? 결승 진출! 대한민국 사상 첫 결승 진출! 와 진짜 경기 대박이다! 우리는 축구 다 받고 이제 슬슬 짐 싸려고 하는데요. 지금 무려 42도. 엄청 뜨겁습니다. 헐. 아이고. 키 있어? 응. 오이씨, 여기 벌레 많아. 오빠가 지금 창고에 그 캐리어들을 꺼내러 가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것들을 채우면 되는 거예요. 진짜 웃겨요. 우리 캐리어가 무려 7개나 있어요.
우리 집은 저녁을 오늘 빨리 먹을 건데요. 단골 메뉴 칼국수입니다. 잇 아이템 베트남 게세마리 엿젓을 두 숟가락 반 정도 넣어주고 국간장 한 숟가락 넣어줄게요. 여러분 오늘은 오빠가 시험 보는 6월 10일 아침 5시 51분이에요. 저는 이제 그 스팸 볶음밥을 쌀 거고 그리고 얼른 준비하고 시험장으로 갈 거예요. 여기로 들어갔어요. 여기로. 이렇게 생긴 시험장이 저번에 한번 와보길 잘한 것 같아요.